집게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벌어져서 네네. 공간을 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 주방에서 이 집게가 어떻게 보면 좀 민폐예요, 민폐. 맞아요. 예. 왜냐면 이게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다른 아이들이랑 막 섞여서 그쵸, 싸우고 그쵸. 이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 이런 아이들 얌전하게 만드는 네. 방법이 이렇게 다 쓴 좀 사용이 이제 구멍이 나서 잘 못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그 고무장갑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다 쓴 고무장갑도 재탄생시키는 고수의 손길. 고무밴드가 됐는데요. 지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꼭 악어입 같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좀 다물어주세요. 악어입을 다물겠습니다. 네. 예, 얌전하게. 넓게 벌어진 집게의 양끝을 모으고 고무밴드로 고정시켜줍니다. 한결 얌전해졌죠? 끝이 만약에 날카롭다 그랬을 때는 손가락의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끝이 날카롭거나 얇은 집게는 고무장갑의 손가락 부분을 잘라 그대로 끼워주면 됩니다. 와, 아이디어가 기발하네요. 끝이 날카로워 보이지 않고 얌전해지면서 수납할 때 되게 얌전하게 네네. 수납할 수 있거든요. 집게의 양 끝을 모아주니까 벽에 걸어놔도 훨씬 깔끔해 보이네요. 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손가락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 밴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번엔 고무장갑의 넓은 부분을 이용해 볼 텐데요. 부피가 큰 이불이나 수건을 돌돌 말아 고무장갑 팔목 부분을 잘라 만든 밴드로 편리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불 정리할 때 사용하면 좋아요. 두꺼운 외투나 패딩을 보관할 때도 잘 접은 뒤 만들어 놓은 고무밴드로 고정시키면 부피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젠 다 쓴 고무장갑 버리지 말고 활용하세요. 주방 정리에 요구르트 병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찍찍이로 불리는 벨크로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 뒤집개라든가 네. 또 이렇게 국자 같은 거를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집어 넣어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밑에를 좀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물이. 근데 선생님 저는요 처음부터 좀 이게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맞을까요? 이게 지금은 참 연약해 보이지만 네. 부착이 됐을 때는 이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제 그걸 네. 아실 거예요. 요구르트 병의 밑부분을 자르는데요. 먼저 칼집을 낸 뒤 나머지는 가위로 반듯하게 자릅니다. 윗부분도 자를 건데요. 마찬가지로 칼집을 내고 가위로 깔끔하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나면 거칠거칠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 좀 마무리할 때 좀 잘라주시고 절단면에 다치지 않도록 가위로 잘 다듬습니다. 혹시 끝쪽이 조금 그래도 거칠다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서 살짝 이렇게 라이터 불을 이용해서 절단면을 살살 녹이면 손 베일 염려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터널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터널에 이 아이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머리 부분에서 걸리죠. 네네. 네, 걸리죠. 그래서 문짝에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선생님, 이거를 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자꾸 쓰러진, 이렇게 네. 하는 거구나. 그렇죠. 아예 목을 잡아주는 거예요. 필요한 개수만큼 요구르트 병을 잘라주세요. 벨크로라 그래서 찍찍이. 네네. 일명 찍찍이라고 네. 하는데 요걸로 붙일 거예요. 여기 암이 있고 수가 있거든요. 암이 뭐고 수가 뭐예요? 요게 거친 게 수거든요. 이게 부드러운 게 암이고. 벨크로에 암과 수를 마주보도록 붙이고 요구르트 통의 한 면에 맞춰 자르세요. 양면 테이프형 벨크로를 요구르트 통에 붙입니다. 꾸밀 재료가 있다면 요구르트 통에 붙여주세요. 밋밋하지 않도록 효과를 줄 수 있답니다. 요구르트 통으로 뚝딱뚝딱 만든 주방도구 꼬지. 이제 적당한 자리에 고정시키기만 하면 끝!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건데요. 싱크대 하부장 안쪽 벽면에 붙이면 됩니다. 각각의 통은 너무 가깝지 않게 거리를 두고 붙여야 도구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볼까요? 네. 네. 자, 자, 국자하고 해서 네.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예요. 넣어보세요. 네, 쏙. 아, 너무 예뻐요. 깔끔한데. 네. 벨크로로 부족하다 싶으면 강력 본드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열면 그럼 여기에 잡다한 것들이 다 이렇게 수납이 되니까 수납력이 높아지죠. 네네. 저기가 네. 너무 깔끔해졌어요. 위에가. 네. 이렇게 좀 재활용을 사용하는데 예쁘고 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 이 공간을 열었을 때마다 환한 미소가 지어지죠. 네. 주방도구 꽂이를 만들고 남은 병뚜껑 버릴까요? 아니요, 이것도 다 쓸 곳이 있답니다. 이렇게 그 사용하지 않는 빈 컨텐트, 이것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네. 요구르트 병 쓰고 네, 뚜껑 네. 남았죠. 네, 맞아요. 예, 이 뚜껑이 이렇게 좀 동그래서 하얗게 생겼는데 이게 거의 맞아요 컨텐트에. 예, 그래서 한번 끼워볼게요. 네. 어떻게 변신하는지. 또 예, 마술이. 이런 것도 보통 시중에 팔거든요. 콘서트 가리는 거. 아, 맞아요. 살 필요 없이 그냥. 예, 맞아요. 아, 네. 이렇게 끼우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깔끔해졌죠. 요구르트 병뚜껑만 있으면 콘센트 덮개를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돼 어수선했던 주방. 수납함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재활용품만으로도 깨끗하게 정리가 됐네요.